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12선 의원 출신은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방위상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총리로 선출되자마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는 이시바 총리의 안보정책 관련 발언이 시작부터 미일간의 파문을 일으키며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뜬금없이 괌의 자위대를 주둔시키자는 둥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자는 둥 계속 미국 의심기를 대놓고 건드리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발단은 이시바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란 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였습니다. 기고문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위대를 괌에 주둔시켜 양국의 억지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며 괌 주둔의 성격과 관련해선 훈련기지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의 의견은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 내에서부터 부정적입니다. 일단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 구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위대의 괌 주둔과 관련해 주일미군은 유사시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에 있는 자위대 기지가 훈련 목적이라면 미국을 지킬 수 없어 대등하지 않다. 미국이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오넌 랜드연구소 국가안보연구부 일본 부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미국이 소파 등의 재검토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 없다. 이시바 정권이 이를 미국과 대화해서 우선사항에 올리면 동맹관계에 마찰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시바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시바는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들며 아시아의 나토처럼 집단적 자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방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보완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에서도 미국의 핵 공유와 핵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에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고 유사시 해당국의 F-16 전투기 등을 수단으로 쓰는 체계를 모델로 삼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집단자위권의 전면적 행사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시바가 주장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신임 일본 총리가 괌의 훈련기지를 만들자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의 핵공유까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한 황당한 군사정책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두 자위권이나 헌법에 관련되는 문제로 이시바 총재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스스로 난제를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미국의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다.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투입시키겠다는 망언을 일삼던 인물이 8년 만에 다시 방위장관에 임명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내비쳐 큰 물의를 빚었던 나카타니겐 방위장관이 돌아왔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를 넘어 상호군수지원협정 악사까지 주장하며 군사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나카타니겐 방위장관의 복귀를 두고 주변국들은 언제든 그때와 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는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선 방위장관을 지내 국방통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현안을 놓고 한국과 충돌해왔습니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바, 즉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쉽게 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사안입니다. 2015년에 있었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시 나카타니는 우리 측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이슈를 논의하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국내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 그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의 협의 없이 북한의 진입, 군사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영토주권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자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고 정리됐지만 이후 상당 기간 양국은 군사당국 협의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놓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시바 정권은 한국과의 군사협력 사업으로 비전투원 호송작전훈련과 악사 협정 체결을 우선현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호송작전, 내호훈련과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는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확산되던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당시 아베 신조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자국민 철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거절당하자 일본은 주한미군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시 자국민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 긴급 철수에 협력하는 상호협력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악사 협정 또한 일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과제입니다. 나카타니 장관은 과거 방위장관 시절 양국 핵심 군사협력 사업으로 쥐소미아와 악사를 꼽았습니다. 이후 정보를 교환하는 쥐소미아는 체결했지만 군수를 상호 지원하는 악사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준동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일 동맹 외에도 유사국과 안보 공동선언, 정보교환협정, 악사 등의 군사협정을 단계적으로 맺어 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정권에서도 이 같은 틀을 한일 군사협력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일본과의 동맹은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국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악사 체결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악사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이런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시바 내각의 방위장관으로 컴백했으니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이시바 정부가 내놓은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답은 단칼에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나토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나토는 확실히 더 강해졌고 앞으로 우리는 이에 집중할 것이다. 나토는 지금의 나토 하나뿐이지 더 이상 구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니치 역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국제기구에 참여할 국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미국도 아시아판 나토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라며 어색한 국면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 반응에 화들짝 놀란 일본은 신임 외무상이 나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미래의 아이디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전 확대라는 뜬금없는 발표를 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이런 미묘한 갈등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일본을 긴장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 공항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공항 유도로가 함몰되고 이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야자키 공항 유도로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로 인해 공항 활주로는 하루 종일 폐쇄되면서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되고 말았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폭발 약 2분 전에도 하네다 공항행 민항기가 부근을 통과했다고 하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위대 등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불발탄 폭발로 파악됐으며 폭발 장소에는 가로 약 7m, 세로 약 4m에 깊이 약 1m의 타원형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럼 대체 불발탄이 왜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조사를 해보니 이 불발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투하한 250kg짜리 폭탄이었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과거에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불발탄이 몇 차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2차 대전 때 투하된 폭탄의 10에서 30%는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미야자키 공항에는 아직 수십 발 이상의 불발탄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도 미야자키 공항 주기장 공사 중 1톤 상당의 미제 불발탄이 발견된 바 있으며 2011년 11월에는 활주로 옆에서 250kg짜리 불발탄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적대 관계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미국에서 투하한 불발탄이 아직도 일본에 있다는 것은 일본의 공항 관리가 허술하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미국에게 최근 큰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소식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